게임 실력이 내가 뭐 롤 브론즈 이 정도의 게임 실력밖에 되지 않는데 객관적인 벤치 하나만 가지고 아 내가 써봤을 때 좋은 것 같다 피지컬도 안 되는데 입을 털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장르별로 아 나 이 게임 잘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전부다 찍게. 6키 스탠다드 기준으로 999등. 그럼 초월자 찍으면 되네. 다이아 3 정도는 확실하게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3위. 이제 드디어 중대 발표를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이때 뭐 하기로 했어요? 게임을 하겠다. AOS, FPS, 리드게임 3개를 상위 1% 수준까지 올리겠다. 셋 다를 했었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와 이때 머리 깎고 지금 그때부터 한 번도 안 깎았습니다. 저 때부터 한 번도 안 깎았어요. 아니 못 깎음. 시간이 없어서 못 깎음. 머리 상태가 지금 꼬라지가 이런 건데 아무튼 3개월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기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분기마다 정산은 조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이 악티스 노아 프로 리뷰하는 도중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다음은 깎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후로 꼬라지가 어떻냐. 일단은 롤 플레입니다. 지금 시즌 마무리는 안 됐는데 아마 곧 있으면 될 건데 플레이입니다. 제가 그때 시작할 때 다이아 4였죠. 제가 왜 플레이로 떨어졌냐면 객기를 부렸어요. 그때 이제 술 처먹고 발로 하다가 아니 발로 게임이 너무 안 풀리는 거야. 아 그럼 롤이나 하러 가자 했는데 와 막 연패 박으면서 바로 플레이 1까지 떨어졌길래 아 그래도 올릴 수 있겠지 했는데 또 계속 하다가 플레이 2까지 떨어져 버린. 그래서 거기에 박힌 이후에 게임을 거의 안 했습니다. 보면 이게 막 솔랭 한 달 전 7일 전에 한 판 한 거 빼고는 없죠. 심지어 30일 13인데 이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롤만 제대로 하면 다이아 4까지는 그래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게임 여러 개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게임만 하는 스트리머라면 솔직히 말해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을 온전히 게임만 다 하면은. 근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많이 써야 이틀 정도를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발로란트 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를 못해서 롤 같은 경우는 거의 반 포기 상태고 제가 봤을 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찍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동시에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발로란트 목표 달성을 하면은 롤 하러 가고 롤 목표 달성하면은 리드게임 가고 리드게임 목표 달성하면 다시 발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동시에 하는 거는 지금 제 상태로서 이거는 아무리 재능충이 와도 힘들 거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 게임하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일단은 롤은 상태가 이렇고요. 리드게임 같은 경우도 그때 말한 이유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발로란트를 시작하고 거의 못했어요. 지금 아까 최근 플레이가 9월 3일이잖아요. 봤어요? 금방? 최근 플레이가 9월 3일이었어요. 9월 3일.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을 리드게임 접속조차 접속조차 안 했다. 그때 한 달 반 이전에 제가 이걸 1300등인가 아 1000등으로 했었죠. 1000등. 그러니까 999등 안에 들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게임을 안 해서 아마 등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 1500 안까지 아마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2000등까지 밀려났죠. 게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달성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리듬게임이나 롤 같은 경우는 조금 쉬고 롤 같은 경우는 이제 꿀빨 캐릭터가 나왔을 때 잠깐 찍먹해서 티어 꿀빨고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솔직히 거의 발로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란트는 어떻게 됐냐. 한국 서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액트 1에 시작을 했죠. 에피소드 5 액트 1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초월 1까지는 찍고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 한 섭입니다. 초월 1까지 찍고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 잠깐만 이거 상점 볼까? 아 진짜 킬 같은 거 제가 목표는 한 섭이 아니고 아시아였죠. 한 섭은 솔직히 그냥 티어 올려가지고 거기서 조금 적응? 높은 플레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느낌인 거고 아시아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티어 올리는 거는 아시아는 딱 제가 저때 말은 안 했는데 아시아는 듀오도 안 할 겁니다. 아시아는 이때까지 올리 솔로만 했어요. 파티 플레이를 절대 안 했습니다. 물론 파티 플레이 그건 있어요. 그 인게임에서 만난 뭐 외국인들하고 같이 만든 게임 할래? 막 이런 건 했지만 한국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막 파티를 하고 이런 적은 없기 때문에 아시아는 오로지 이제 제 실력만 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플레 3에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섭에 비해서는 아시아가 판수가 좀 많이 적은 상황이에요. 한 섭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아시아를 조금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상위 1%인데 초월자 1로 그때 잡았었는데 아마 봤을 땐 초월 2에서 3 정도를 가야 상위 1%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즌이 이제 두 달 하고 반 정도 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고 대략 6개월 정도만인데
아마 목표치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논쟁 세팅 같은 경우도 직원분들 계속 모집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컨텐츠 도와주는 직원도 아마 뽑아가지고 최대한 게임을 컨텐츠로서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갖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조금 더 지나면은 어느 정도 좀 게임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해놓고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이런 상태고, 빠르게 다이아만 뚫으면 약간 플랫3이 약간 벽인 느낌이라서 플랫3만 뚫고 다이아만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레디언트 분들이라든지 프로분들 중에서도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올리려면 금방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빡세게 하면은. 그래서 아마 다른 컨텐츠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하는 거 말고 다른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서 게임을 시키는 거 또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정리가 되고 나면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너무 어질러진 상태라서 솔직히 남 불러서 뭔가 컨텐츠를 하기에는 쪽팔립니다. 미러워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뭐 사무실에 구성을 하든지 해가지고 장인 초대석 느낌? 진짜 최고의 환경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셋업 가지고 장인 초대석을 할 수 있게 저는 구성을 해두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일단은 그걸 시작하고 3개월 정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원했던 목표치까지는 올린 상황이고, 나머지 3개월 정도에서 한 반년 만에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 이런 컨텐츠도 계속 꾸준히 올라갈 예정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가 지금 영상이 원래는 일주일에 3개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도 조금 개선을 해서 일주일에 4개, 5개도 올릴 수 있게 바꿔나갈 거예요. 유튜브 컨텐츠 볼 개수가 너무 적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많이 늘릴 겁니다. 세팅하는 것도 좀 더 늘릴 거고. 그래서 아마 3개월 정도 뒤 정도까지만 되면, 그러니까 이번 연도 안이 조금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 과도기 아마 내년부터는 자리 잡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최대한 컨텐츠 많이 뽑아내는 눈탱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 다음 3개월 뒤에 뵙도록 하고, 저는 게임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합시다.